어째 해봤어요? 네. 뭐 해봤어요? 막걸리 좀 만들어 봤는데. 막걸리 만들었다고? 네, 어떻게? 네. 대중적인 스타일로 말씀하신 대로. 대중적? 뭐 원래 대중적이 아니었어요? 좀 특별하다고 하셔가지고. 막걸리 새로 만든 거 그럼? 네. 기존에 만들던 방식하고 약간 바꿔서? 좀 많이 바꿨습니다. 이건 아예.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먹는 거 같아. 기가 압도적입니다. 그러면 사장님이 할 건 뭐겠어요? 두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거와 비슷하게 내 거를 최대한 A하고 C에 갖다 놓을 생각을 해봐. 그리고 만들어. 만들 수 있어. 좀 많이 바꿨습니다. 해봐요. 보자고. 두 가지를? 제가 총 12개를 개발했는데 12가지나? 네, 그중에 봐봐요, 여기 청년 상인분들한테 이제 간추려가지고 총 최종적으로 두 가지 남 12가지를 만들었어요? 네. 색깔이 훨씬 탁해졌네? 네. 많이 좋아졌는데? 진작에 이렇게 하지. 고집을 버린 거야? 아니면 뭔가 이제 아는 거야? 이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제 큰 도움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솔직히는 안 해왔어요. 각자 이제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. 예예. 예. 네. 내가 준비한 게 한 10개인가 되니까 네. 거기에 사장님 막걸리도 좀 두 가지만 섞어갖고 갖고 와보라고. 12가지. 어디? 포천? 느낌이 좀 저는 나거든요. 이번은? 여기 대전 지역에 유로에서 파는 어디 거 같으세요? 충청도 건데? 충청도? 이거는 양평 막걸리고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.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왜? 비교해보니까 그렇죠. 이게 진짜로 막걸리라는 게 진짜 웃기는 거지만 이렇게 비교할 일이 거의 없어요, 평생에. 근데 막상 여러 종류의 막걸리 같이 비교해놓으면 확 달라지는 게 막걸리라.